축소해 손을 보셔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잘 지켜봤어요. 원래 이제 외국 간증을 잘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저희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간증 나눠주실 텐데 큰 은혜 시간 되어서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박수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오늘 버금아트 미션으로 나누게 하시고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겸손의 언어, 온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주는 언어나 교만의 언어를 감춰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내세울 게 키밖에 없어가지고 깨끗한 얘기만 해도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면 굉장히 불편해 보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졸려게 되나. 누가 나왔는지 정말 정리하고 아까 우리 강경주 사장님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사실은 새롭게 학수를 진행한지 한 4년째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간증 집회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 기도회 같은 큰 집회에서도 한번 나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제가 새롭게 학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라는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직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했던 간증 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간증들이 아직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부끄럽고 저 당시엔 아직도 내 놈의 우리가 옛날 앨범을 보면 아 나 이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저의 간증조차도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때도 내가 내 말 속에 교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때는 굉장히 고난이란 이름으로 나를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간증에 나와달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차피 또 같은 얘기가 중복될 것 같고 제 자신이 간증이라는 것으로 저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져서 사실 모두 고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대호 집사님께서 수차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정말 더 이상 거짓 약속도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번 바꿨던 건데 더 이상 바꾸다가는 저분이 저에게 나중에 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이 예배를 지켜왔다는 것이 저희 모두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이고 제가 새롭게 하수설화를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얻게 된 저 나름대로의 뭐 지혜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서 고3 졸업하고 미국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공감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많은 분들과 공통분모를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개척교회 생활을 교인들 운전도 해드리고 뭐 주보를 만들고 어머님은 밥을 만들고 제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했던 그 이민 목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막 이민 오거나 뭐 또 거기가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주재로 오신 뭐 대사관에 관련된 분들이거나 뭐 다이안이로 오신 분들 늘 라이드를 해드리고 집을 얻고 자리를 잡을 때 처음에 필요한 그 미국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애타게 수고로 자리 잡게 해드렸으나 그들이 자리 잡고 나면 꼭 대형교회로 다 옮겨가서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가야 우선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야 다른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면 차를 팔아야 되고 병원을 가거나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대형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들을 그 어린 나이에 겪어만 하게 하시고 교회가 조금 부흥될 만하면 늘 장로 A 장로님과 B 장로님이 대판 싸우시고 내가 잘못 내가
한쪽이 우르르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에 이미 다 겪으면서 이 사악한 교인들과 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저는 사실 굉장히 컸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실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제 안에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가끔 뭐 장로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만 욱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왜 장로가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장로란 직업은 봉사 직업이고 월급도 없고 저희 동네 광림교회 가면 맨날 주일날 장로님들 이거 하고 있는데 저 고생할 걸 왜 선호하려고 할까?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저걸 하려고 장로 시험도 보고 교회에 헌신해서 왜 저 장로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장로들이 결국은 그렇게 장로가 돼서는 교회의 권력을 갖게 될까? 뭐 이런 상처들이 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제 새롭게 해서 방송 댓글 중에 장로님들만 보면 자꾸 그렇게 못된 장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장로님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지만 제 나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많은 장로님들을 봤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있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때 특히 저는 제일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꾸 속으로 파면서 어떤 공동체를 하거나 기도회거나 뭐 신방을 가거나 어떤 교회 뭐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자는 이유로 자꾸 자기 어렵고 힘들고 죽겠던 얘기를 꺼내서 어려운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그게 나중에 소문 퍼지면 내가 속 얘기 떠나 저기서 다 소문 퍼뜨렸다면서 또 상처받았네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각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각자 방에서 하셔도 다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 게 아니니까 괜히 나만 안 와도 될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요. 우리 아들이 너무 새끼가 이런 얘기를 혼자 기도하세요. 제발 남에게 해놓고 그게 나중에 소문났다. 박집사가 온 동네 온 교회 소문했다. 이런 거를 제가 다 어릴 때 다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알아서 새롭게 하셔가면서 많은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오셔서 특히 이민교회 또 선교사님들이 출연하시면 저 그분들만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목사님들은 이 많은 성도들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 제목 또 남의 경조사 아픔들 죽고 싶은 이유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남들의 아픔들을 본인이 다 인풋으로 받아들이셔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지만 정작 그 기도를 올림으로 해서 본인들이 속으로 썩어가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주변 친구들 목사님들 건강하신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참고로 신장 이식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장례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모든 신장 이식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났고 또 뭐 신장 이식 전에는 당연히 투석도 하셨고 종합병동이셨는데 지난 이제 미국에서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을 출입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아버지가 계단을 부르셔서 어깨 탈골이 되는데 병원을 못 가시니까 저희 누님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장을 봐서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시고 거의 정말 무슨 교도소에 갇힌 분들처럼 생활하셔서 제가 한국으로 모시게 됐고 이곳에 수많은 수술 끝에 작년 봄에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선고를 받으셔서 저희가 장례를 준비하셨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아 우리 아버지는 또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지금 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목욕을 하셨어요. 담명이를 쓰고 정말 누워서 저희가 대소변 다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월화 중에 하루를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제 동생이 주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고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당신이 직접 목욕을 하셨다고 하면서 등 닿게 떼수건 긴 거 좀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경험들을 아버지 교회에 개척하시는 모습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고 그 목사 사모님들은 목사 사모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직업도 아닌 것이 무슨 직분도 아닌 것이 이상한 타이틀로 마침 영부인 대하듯이 회장 사모도 아니고 회장 사모님들이야 뽐민에도 내고 다니지만 이건 뽐냈다가 큰일 나는 오히려 절대 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 되는 이상한 굴레를 짊어져서 늘 방 안에 앉아 맨날 봉사만 해야 되고 늘 교인들 위해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굴레를 어깨에 지워주신 것을 저희 어머니가 경험했고 또 수많은 교인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시고 뭐 이러면서 겪게 되는 가족 간의 아픔들 그러면서 아버지는 속으로 썩어가시면서 집에 와서는 어머님과 늘 다투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뭐가 있냐면 설교를 그걸 하면서 왜 밑을 세워 왜 밑을 자꾸 쳐다봐 앞에 못 봐라고 또 그러니까 설교를 밑에 준비하자 이러고 또 다투시고 그러면 저는 또 하지 마 좀 그런 거면 교회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저희 아주 예민한 또 사춘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새롭게 하수도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공황장애 약을 드시고 계시고 대기실에서 고백하시거든요.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시험 받는다. 또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알면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줄 알면 그럼 목사님이 기도로 나아야지 어떻게 그런 것에 의존하냐 이런 얘기 듣게 되면 못한다.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뭐 스포츠도 마음대로 못하시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저 주일 끝나고 월요일에 골프도 치세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골프 치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목사가 골프를 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기독교 영화 저 코엑스 영화관에서 개봉해서 다 같이 교인들 보러 갔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아, 사모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백을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샤넬백 맡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예 다녀오세요 하고 샤넬백 두고 계시다가 그걸 본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또 엄청난 갈등이 또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 뭐 예를 들어 시시콜콜한 이런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저를 보게 하셨고 또 저는 이제 방송과 작곡가로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 또 노래도 불러봤고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MC를 하면서 별의별 프로그램들을 다 하면서 제가 99년,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으로 뽑혀서 KBS 출연료를 가져간 뭐 국회 자료에서 제가 1등까지 할 정도로 방송도 정말 많이 했고 방송을 일주일에 20몇 개를 하면서 방송국과 방송국을 이제 차로 오가면 차가 막히니까 퀵서비스에 매달려서 다니기도 하고 큰 걸 보고 싶은데 큰 걸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꾹꾹 참다가 그냥 변비로 몇 년 고생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을 선택하고 지금 우리 후배들이 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사는데도 저들은 왜 외로운지 그들이 왜 저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등지려 하지? 라고 느끼는 데도 등지고 싶은지를 경험케 하셔서 그 수많은 경험들이 저를 새롭게 하수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밴드 오늘 뭐 드럼 치고 밴드나 가수를 하겠다 하는 분들 이렇게 볼, 후배들 볼 때마다 아유 저 엄마 아빠가 내 자식 바람 들어갔다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그냥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클래식 하는 분들 보면 아유 저 엄마 아빠가 레슨 기다느라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거 걷어들이 나이시니까 이제 뭐 드렸던 거 계속 이제 뽑아가신 나이니까 이제 뭐 다행입니다만 이제 아무튼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음악인데 가요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아, 내 자식이 바람 들어갔어. 사람 합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클래식을 하는 분들은 부모님도 되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교 성악과에 가서 막. 그래서 제가 항상 가요를 할 때마다 성악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거리는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요를 한다는 이유로 마귀새끼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냥 늘 마귀새끼였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거나 팝을 듣거나 마돈나 포스터에 하나 붙였다가 아주 마귀새끼를 집에 불러들었다거나 엄청 뭐 마실 것도 하고 뭐 팝송도 못 들었고 그런 아버지 속에서 제가 음악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뭐 부모가 밀어준다든가 뭐 부모가 도움을 준다든가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뭐 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밀어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항상 드릴 말씀이 그냥 무관심해주세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넘어질 때만 살짝 일으켜주시고 나머지는 혼자 걷게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혼자 일어나서 그렇게 마귀새끼인데 마귀새끼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밟으면 일어나고 밟으면 일어나고 드럼을 샀는데 드럼을 부시고 이런 데도 그 아버지 밑에서 제가 꿋꿋하게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헝그리함이 가사를 쓰게 하고 멜로디를 만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지만 주어야 할 결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걸 다 해줄게, 너 원하는 걸 다 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넘어질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걸 보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눈물을 먹고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왜 주식을 하고 왜 우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요즘은 이렇게 코인을 하면서 뭐 젊은이들이 왜 이런가, 왜 우리는 다들 이렇게 불안해 살면서, 그리고 우리는 늘 왜 보험 없이 못 살까, 우리는 왜 늘 부동산을 가지면 왜 부러워하죠? 아, 걱정 없겠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 부동산이, 저 건물이 저 사람을 그래도 굶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해주겠구나 라는 건물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은 저 사람은 노후에 나중에 자녀를 여유있게 키울 것이고 또 걱정이 없이 살 것이다 라는 막연함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 역시도 뭐 공황장애 약도 먹어보고 너무나 초조한 불안감 때문에 늘 심장 떨리는 늘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했던 경험자로서 제 공황장애 증상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있을 때 가끔 지금도 있는데 이게 자꾸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순간 식은땀이 나고 그 공포감이 너무 무서워요. 사거리에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레미콘 트럭이 지금 뿜 하고 나를 깔고 지나갈 것 같은 정말 실제 깔린 느낌이 들어서 운전을 못할 정도의 공황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신과 박사님을 찾아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제가 목회자들로 자라면서 늘 칭찬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늘 아우 우리 목사 주 목사님 아들 주영이가 뭐 너무 잘해, 아이고 뭘 잘해, 아이고 키도 크네요. 늘 무언가 제가 칭찬 감각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감각을 늘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명해진 후에 여러 가지 악플로 제가 또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사람도 얘기하면 조금 길긴 한데 짧게 얘기 말씀드리면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장에 심장이 이렇게 있을 끝에 혈관이 기형 쪽으로 하나가 도와 생겨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호등이 이제 이렇게 파란불이 깜빡깜빡 그럴 때 보통 젊은 애들 다 뛰잖아요. 근데 저 그걸 빠르게 뛰면 심장의 혈관의 그 기형적인 혈관으로 피가 새서 갑자기 피가 정상적으로 심장을 박동수를 못 들이고 그 이상혈관 쪽에서 심장 박동이 정말 다르르 이런 속도로 뛰게 되면서 제가 빈혈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심장 검사를 받고 제가 이제 면제를 받았는데 이 병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제 병 이름이 이게 미국이 보통 병을 발견한 그 미국 병을 발견한 사람을 병 이름에 붙이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무슨 증후군 하듯이. 근데 제 병을 발견한 사람이 무슨 W. 와킨슨, WPW 증후군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부르요. 조기 흥분 증후군. 그래서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기 흥분 증후군. 지금 생각하시는 그걸로 생각하시는 어머 토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걸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할 때 늘 제가 백만 안티를 늘 특히 남성 이제 군대를 입을 때 늘 악플로 시달리고 제가 출연한 방송마다 빨리 흥분하는 놈이 뭘 저런 걸 하냐, 뭐 저 빨리 흥분하는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안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악플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사회적 질타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받은 사건들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뉴스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고 뭐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게 또 크게 나가지고 아주 그냥 여자랑 사귀다 헤어졌는데 사귀다 시켜온 마시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또 그냥 무슨 사과관계를 뭐라 해가지고 엄청 나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고 4일 동안 기자들이 밖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4일 동안 갇혀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황도 겪고 늘 초조 불안함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왜 늘 우리는 불안해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나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또 뭘 하나 발견했냐면 제가 눈썰미가 좋아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고 저희 어머니께 연예인이 지나가고 그래서 주영훈이라는 연예인이 지나가서 저희 어머니 절대 주영훈 딱 이렇게 하네요. 저희 주영훈 지나갔다. 그럼 제가 어디 가만히 있어. 고개 돌리지 말고 막 고개 돌리지 말고 그럼 제가 저는 이렇게 봐야 돼. 눈만 봐야 돼 이렇게. 맞지? 맞지? 또 저희 어머니 지나 제 코스란 여자 지나 코스란 여자 그럼 제가 어디 코 이렇게 나왔잖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 밸런스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도 맨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밑에 자서 지금도 이게 눈썰미가 좋아요. 이쪽에 전부 아이패드들을 다 들고 있구나. 이쪽에 전부 그 아줌마를 쓰는 가죽형 지갑을 전부 들더라고요. 한 명도 안 들어놓고 저도 아까 태권도 할 때 전부 이거 여보세요? 그걸 전부 찍고 있어요. 이런 눈썰미를 어머니께서 누려주셨어요. 전부 아이패드로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A4가 아닌 A4 용지가 아닌 아이패드 뭐 그런 눈썰미 그리고 야 팀파니가 와있네 뭐 이런 거 쉽잖아 이런 풀샷을 보는 아 어머니께서 그런 또 재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요즘 그 성경 이렇게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찾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를 탁 누르고 염려라는 단어만 쓰면 이제 더 구약부터 더 많은데 염려하지까지 제가 딱 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린 늘 염려하니까요. 늘 걱정하니까요.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대학 가서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늙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보통 우리는 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왜 갱년기 되신 주모님들 또 남편분들 보면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달기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분들이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은 걸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잠이 안 오니까 전부 고민하는 것이 늘 누워서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늘 염려를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일단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만 봐도 염려하지만 치면 일단 마태복음 말씀 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해 무엇,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또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오 한낮 괴로움을 그날에 속하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1절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죠? 늘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요. 이 바로 걱정,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제가 세학교수를 만나면서 제 교육관, 내 자식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 출연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은 다 똑같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이 아이를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꼭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곳이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해서 그것을 보내게 할 거란 말이죠. 최영광 교수님이라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의 의과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출연하셔서 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원래 굉장히 공감력이 떨어지고 늘 불평불만이 많던 어린이였는데 결국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다 외워지고 공부 제일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명문 의대 나오셔서 지금 그 시카고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환자들을 찾아가서 매일 May I pray for you?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영광이라는 어린이를 노스웨스턴이라는 병원에 훗날 보내서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야 하고 의대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잘해서
그 중에서도 1등을 해야 미국에 있는 그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영광이라는 교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참 공부가 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노스웨스트 병원에 파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을 거란 말이죠. 주영훈이라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아이패드가 보이고 뭐가 다 보이겠다 이런 센스를 주셔서 뭐 음악도 만들고 방송도 하면서 나중에 새롭게 할 수에 써먹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못한 것이 아닐까. 굳이 뭐 이거 하는데 뭐 공부를 잘하지 않고 이거 저번에 신발이 뭐 노란색이 보면 되는데 굳이 수학을 잘할 필요 있고 뭐 물리를 잘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필요가 없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목표가 어디냐를 정하게 되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교육관을 얻게 됐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어디론가에 파송을 시킬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곳이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초명한 지혜를 주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대학의 음대 교수로 혹은 어떤 외국으로 우리 드라마처럼 로마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훗날 쓰고자 하는 목적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교육을 시켰을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왜 다 똑같은 공부 잘하게 해서 명문대 가서 카카오나 네이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더 큰 이 나라의 기독교 교육을 세우는 아이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왜 그저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0일 수능 특별 새벽기도 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라 뭐가 다릅니까? 물마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치고 쉬어 쉬고 쉬어 매일마다 물마다 놓고 지나가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즉 새벽기도는 그냥 늘 매일 하시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왜 수능을 앞두고 40일 동안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매일 가서 하고 교물을 붙잡고 왜 기도를 하시냐는 거죠. 과연 저 그분 그 어머니들께 붙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좀 좋은 데를 붙었어요. 그 다음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다 물어봐요. 미국 유학을 가려면 제 주변 친구들 아이들 왜 보냈는데 미국을 왜 가는 건데 아 미국 갔다 온 거 일단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교육이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좋았어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아 갔다 오면 또 뭐 전해 주실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제 조카도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제 동생하고 며칠을 싸웠어요. 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갔어 그래서 뭐가 갔어 아 미국 교육이 좋으니까 아 알지 교육 받았어 그다음 뭐 할 건데 하여튼 뭐 좋은데 가겠지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 거라 어떻게 사용하든 그런 목표 없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냥 단지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영광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들 딸이 아니라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교만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유재석처럼 인기도 많아지고 하나님 돈도 막 해서 막 합숨 교수 막 얘 좀 하고 제가 주는 게 영광 돌리 목도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너 말고 할 놈들 많아. 너 아니래도 그거 다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것도 나의 교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의 교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 아둔한 머리로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마요 진료소라는 어떤 큰 병원에 파리엘 박사님이라는 분이 코멜 박사님이에요. 파웰 박사님.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위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 면담을 했어요. 왜 이런 우리 내부적인 간, 신장, 위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면담한 결과 이 박사님이 그 면담을 마친 후에 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박사님의 지론은 내가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이 식습관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뭐 습관 이게 아니라 걱정 근심에서 오는 쓸데없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질병들이 위를 상하게 하고 간을 상하게 하고 장을 상하게 하고 내 육체를 좀먹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게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이 쌓이고 많은 먼지들이 쌓여서 이
큰 돌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령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걱정, 근심들 자유로워진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수차례 수없이 들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많은 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어깨의 짐 에게서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 내 어깨에 배낭을 벗는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 가장이라는 것, 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무게, 저도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깨우친 것이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그나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여성분들도 가장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병원을 제가 목욕시켜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가고 하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건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구나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제가 늘 병원에 아이들 감기 걸리면 데리고 가죠. 늘 치료하는 보호자분 하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저 어릴 때 저를 그렇게 보호자로 모시고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보호자가 돼서 저희 아버님 주성복님 보호자분 하면 제가 아버지를 일으켜서 휠체어 태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애 같아요. 투정 부리실 때도 애 같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어릴 때는 우리가 고집 부렸는데 나이 드시면 아버님들 되게 고집 부리는 거 아시죠? 드시라는 거 안 드시고 먹지 말라는 거 계속 골라먹고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것도 못 먹겠어.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바로 죽으면 괜찮죠. 링이 꽂고 지금 아버지 수술을 몇 번 했잖아.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건 아버지 괜찮아. 내가 힘들잖아. 아버지가 가면 괜찮다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기만 하잖아요. 짜장면 먹지 말라고 의사선생님 얘기하잖아. 맛있잖아. 이거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 그게 그 약인가? 아 제가 아버지 이거 써드렸잖아요. 아 몰랐지. 엄마 이거 왜 안 했어? 아 그냥 뭐 시리만 말라 그래. 아이고 좀. 근데 똑같은 걸 우리도 어릴 때 우리가 고집 부려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어릴 때 아이고 저놈의 새끼 내가 막 귀신끼였잖아요. 음악 듣지 말랬는데 음악 들었고 교회 나오라는데 안 나갔고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하고 속속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연세 드시니까 그 복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절하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돼서. 그리고 점점 우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요. 혼자 앉아서 핸드폰 실컷 보다가 주영호 씨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웬만하면 참죠.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플 때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말씀을 하세요. 병원 가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그죠?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의 염려와 많은 두려움에서 늘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제자가 되어선 뭘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음부터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애 뭐 시킬 거예요? 나중에 뭐 유학 보낼 거예요? 대학은 뭐 할 거예요? 저 맨날 저희 부부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하고 교육에 물론 관심이 없으신가면 아 예 저는 뭐 따로 있어요. 왜냐면 저분이 교육 스케줄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얘가 뭐 갑자기 어릴 때는 충동적이니까 오늘 또 갑자기 뭐 오늘 나는 뮤지컬 배우고 싶다 해서 쭉 가 배워 재미없대요. 그리고 뭐 피아노 배워
또 싫대요. 아빠 드럼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수업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저는 데려다만 주는 거죠. 왜? 그 후의 스케줄은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짜실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키우는 분도 저분이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6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전쟁 부하로 황해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장난꾸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장난을 피니까 삼촌 집에 이제 방학 때 보냈는데 그때 6.25 전쟁이 터져서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삼촌 식구들과 함께 월남하는 기차에 머물 수 있고 월남을 하시다가 그 삼촌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셔서 부산에 있는 고아원, 지금 보육원에서 고아원을 잡으신 전쟁